고기 드실 때 상추에 자주 싸서 드시나요? 근데 혹시 상추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국민 쌈채소라고 불리는 상추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추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죠.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상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서 가족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상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쌈장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국민 쌈채소 상추인데요. 실제로 상추는 고기를 포함한 단백질 음식과 맛의 궁합은 물론 영양의 궁합이 참 좋습니다. 상추가 고기에 부족한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가득 충전해 줄 뿐만 아니라 특히 고기의 포화지방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로 쌓이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고기를 구워 먹다 보면 검게탄 부분을 먹게 되는데요. 바로 이 고기가 검게 그을린 부분에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주인공 상추가 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을 딱 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데 1등인 것이죠. 근데 고기를 상추쌈과 함께 드시는 것은 참 좋지만 문제는 바로 쌈장에 있습니다. 고기의 느끼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쌈장은 유독 맵거나 짠 편인데요. 고추장과 된장만 넣는 것이 아니라 설탕과 소금 조미료도 한 가득 넣게 되는 것이죠. 칼로리와 당류 문제지만 지나치게 많은 소금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 엄마도 시중에 파는 쌈장 말고 직접 만들어서 밥상에 올리시는데요. 물론 나트륨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고기 자체에 천연 나트륨에 더해 쌈장 올려 드시면 무조건 염분의 과다 섭취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짠맛은 미각을 마비시키고 포만감을 덜 느끼게 하니 과식을 유발하게 합니다. 지나친 나트륨의 섭취는 혈액 속의 소금 농도를 확 올려버리는데요. 혈압도 덩달아 올라가 혈관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은 물론이고 장기 속의 점막을 손상시켜 염증과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뇌출혈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위암까지 일으키니 꼭 소금 가득 쌈장은 멀리하셔야 해요.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상추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앞서 상추로 만든 우유가 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상추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정말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상추 속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 또 뼈를 강화하는 미네랄들이 정말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는데요. 수분이 무려 90% 달하니 상추를 드시면 사실상 우유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칼슘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사실 칼슘 자체의 섭취량이 적기도 하지만 칼슘 음식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우리 몸에 고작 20%밖에 흡수가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나이가 들면서 이 칼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칼슘은 뼈 자체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 성분인데 흡수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비타민 A와 K가 있으면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뼈에 칼슘이 모이도록 해서 흡수율을 극대화시키고 비타민 K는 우리 몸 속에 칼슘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상추에는 칼슘도 가득하고 심지어 비타민 A와 K도 하루 권장 섭취량에 무려 300%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건강 비법이 등장하는데요. 상추와 두부를 함께 드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지만 특히 여성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 생기고 폐경기 이후 골밀도가 확 떨어지면서 뼈가 약해지는데 뼈 속에 칼슘이 나가면서 구멍이 송송 나게 되니 꼴다골증이 생기는 것이죠. 갱년기에 접어든 지 꽤 시간이 지난 저희 엄마에게 반드시 필요한 음식이겠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부 속에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화학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콩과 두부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상추가 뼈에 칼슘을 가득 공급하고 두부가 가장 풍부한 양의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가득 충전해주니
호르몬 결핍으로 생길 수 있는 골다골증 미리 차단해주는 것이지요. 상추와 두부를 함께 샐러드나 조물조물 무쳐 무침으로 드셔도 참 좋습니다. 두 번째로 최악의 상추 음식은 바로 상추겉절이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아삭한 식감도 좋고 새콤달콤하니 입맛도 살려주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달콤함에 있습니다. 혹시 상추겉절이에 얼마나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상추 특유의 약간의 쌉싸름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생각보다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 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혈당을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니 당독소 만들고 염증과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 자체를 줄이니 설탕은 치매의 주범인 것이죠. 그런데 왜 상추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상추에는 뼈 건강에 좋은 칼슘도 가득하지만 특히 뇌에 좋은 엽산을 비롯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좋은 비타민들이 설탕을 소화시키는데 모두 쓰여버린다는 것이죠. 게다가 설탕은 뼈에서 칼슘을 뺏어서 몸 밖으로 나가는데요. 아무리 뼈 건강을 위해서 상추를 챙겨 드셨지만 설탕 가득 겉절이로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집중 사실은 설탕만 빼고 보면 상추를 겉절이로 드시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상추를 잘게 찢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채소들은 상처를 내지 않고 원래 모양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지만 상추는 다릅니다. 상추의 줄기와 잎을 뜯어보면 하얀색의 지백이 나오는데요. 그게 또 보약이니 상추를 잘게 찢어 절단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근데 혹시 상추쌈을 드실 때 줄기 부분을 떼고 드신 분들 계신가요? 쓴 맛이 나서 떼고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딱 그 부분에 좋은 효능이 가득하니 꼭 함께 드셔야 하는데 이 놀라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상추와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앞서 상추를 줄기 부분까지 꼭 잘게 뜯어서 드시라고 추천드렸는데요. 상추의 딱딱한 줄기 끝을 꺾었을 때 하얀색 즙이 나왔던 적 있으신가요? 상추를 먹으면 왠지 모르게 꾸벅꾸벅 졸리고 잠이 쏟아진 경험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 상추 줄기의 흰색 즙이 예민한 신경을 안정시키고 최면 작용을 하니 졸음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잠이 올 수는 있지만 사실 조금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는데요. 놀랍게도 상추의 차가운 성분이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뜨거워진 머리에 열을 식혀주니 두통을 딱 해결해주는 것이죠. 또 뇌의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를 도와주니 숙면을 취하게 해서 불면증을 딱 해소합니다. 게다가 가슴 속에 답답한 일이 많아 속에 열이 뭉치면 화병이 생기는데요. 이때 상추를 드시면 됩니다. 상추의 찬 성질이 열독을 풀어 가슴 답답증을 해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추의 신경 안정 효과가 양파와 만나면 극대화됩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유황 성분 알리신이 뇌를 자극해서 피로를 풀어주니 심신 안정의 으뜸인 것이죠. 따라서 상추와 양파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과 스트레스 해소, 피로 회복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찬 성질의 상추가 진정 효과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신경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혈관 속의 염증과 종양암세포 자체를 해독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혈관 청소부 양파와 함께하면 불면증과 스트레스까지 물리치는 기적의 항암 식단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상추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상추만 드시면 뇌 건강에 효능이 별로 없지만 상추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놀랍게도 치매 예방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계란 속에 비타민 D에 있습니다. 햇빛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들은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자연 합성되는데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특히 세포들 사이에 신호를 전달해서 면역 반응을 촉진합니다. 특히 뇌세포를 전개하고 뇌신경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니 뇌 건강에 가장 필수적인 비타민인 안타깝게도 한국인의 90%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계란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럼 계란만 먹으면 되지 않나 싶지만 다른 비타민들 균형이 모두 잘 맞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상추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체내 무기질에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뇌혈관 속에 염증과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억제합니다.
게다가 계란의 노른자 속내 비타민이 기억력을 쑥쑥 높여주니 더욱더 좋습니다. 따라서 계란과 상추를 함께 드시면 튼튼한 뼈는 물론이고 단백질의 궁합도 좋고 특히 뇌 건강을 위해서 정말 훌륭하니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지금까지 상추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두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먼저 상추는 소금 가득 쌈장과 함께 드시기보다는 두부와 함께 드세요. 설탕 듬뿍 겉절이로 드시지 말고 양파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고 계란과 함께 드시면 맛 또한 가득 건강도 한가득 챙기실 수 있답니다. 몸에 좋은 상추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